동쪽에 수행산 있고 북쪽에 고코노해산, 서쪽이 아소산인데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수행산을 원래 먼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뭐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술법이랑 기력을 최대한 아껴서 그 보스한테 가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가겠습니다. 그냥 최대한 아껴야죠. 제일 처음 거. 처음 거. 원 때도 남캐가 항상 들어왔었는데 남캐가 다 없다니 이럴 수가. 자, 진 반불꽃 놀이 진 스킬 하나 배웠고요. 이기지 못했죠. 졌기 때문에 진 스킬. 아소산. 자, 바로 이곳의 꼭대기에 보스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왜 이렇게 빨로? 헐. 말도 안 돼. 민첩성이 우리보다 높단 말이야? 민첩템을 도배했는데? 네, 그죠. 얘네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닌자가 아닌데 그런 애들끼리 파티하고 일 처리하고 뭐 그런 게임이죠. 어, 자, 세이브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이 옆에 인카운트는 진짜 극혐이고요. 기자, 취재 기자죠. 배가 좀 많이 나왔네요. 어, 아, 스킬 쓸 때 저렇게 쓰는구나. 부셔버려, 깨버려. 자,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아소산 꼭대기 계속해서 가봅니다. 동굴로 진입해서 위로 올라가는 타입인가 보네. 설마 여기도 또 아이템만 있는... 뭐야,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올라가나 보다. 역시 자, 또 네 마리나 나와버렸는데 이것도 버릴 수도 없고. 자전, 자전. 방금 그 색반전 연출 있잖아요. 공화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인카운트에 쓰지 말고 이 게임상의 충격적인 반전, 진실 그런 게 나왔을 때 주인공이 혼란해하면서 연출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막 짜잘한 인카운트에 그런 연출을 쓰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가서 어, 근데 옆길이 있어. 또 이런 거는 안 보고 갈 수 없죠. 왜냐면 옆에 아이템이 있기. 어, 뭐야. 어, 여기 아이템이네. 헐, 잘 왔다. 어, 왜 안 열려? 금세공 비녀를 손에 넣었다. 금세공 비녀. 아마 귀중품이라서 바꾼 아이템일 것 같아요. 교환해서 다른 액세서리를 얻는 그런 아이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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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좋습니다. 이제 쭉 올라가서 쭉쭉쭉쭉쭉 두 마리. 어우, 피 징그러. 48. 아, 그리고 혹시라도 계실 리가 없겠지만 혹여나 우리 방에 계신 분 중에 그 수능 보시고, 네, 어제 이제 수능 결과 발표가 나가지고 어, 편히 쉬시는 그런 분들은 부디 수고했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 해봤자 없겠죠. 그런 분들은 아마 어디 저기 가가지고 롤이나 오버워치나 배그, 네, 그런 방송 보고 있겠죠. 혹시나 있으시면 수고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데서 또 술법을 써야 되는데 이제 술법도 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한 스킬, 전체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살짝살짝 애껴가면서 요정도 도만이 잡겠지. 이런 그러겠네요. 예, 수능 본 아이의 보물이 있겠네. 그러겠네. 어디보자. 수능을 봤으면 이제 19살이 되고 부모니까 한
20대 초반에 나왔다고 치면은 그러면 한 마흔 40대 초반쯤 되겠네.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자, 이제부터는 평타로. 아이고 아이고. 평타로 싹 마무리. 평타 평타 전부 평타. 전부 싹 평타. 만학도 학력고사. 자, 이 장소에서 어? 저기 색깔이 다른 게 뭔가 이상한데? 뭐야? 여기 여기 뭔가 아까 저 위에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금리빨 이름이. 저 죽여다가 이빨 팔면 비싸겠다. 요번에 수능 본 아이 기준이면은 이 게임보다 어리죠? 아닌가? 아, 아니구나. 어리진 않네. 딱 동갑쯤 되겠네. 요런 거 요런 거 아니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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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오오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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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호 호호. 어, 왠지 보스전의 느낌이 난다. 잠깐만. 일단 그냥 가보자. 아, 이런. 아니요, 파이널 택틱스는 안 했었어요. 어떤 게임인지는 어렸을 때 해봤고 알고는 있는데 아직은 방송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자, 민첩이 높기 때문에 도망을 먼저 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길 넘어가면 아마 이쯤에서 이벤트가. 산 정상은 이쪽으로. 여기네. 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친절하게 회복할 시간을 주네요. 다행히도 여기서는 어, 이래. 이래가 아니고, 그래. 병량환 이 쓸데없는 거. 이럴 때 써야지. 자, 병량환 주먹밥 이런 것들 이제 더 고급진 아이템으로 바꿀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써먹고. 그리고 나무 열매. 야, 이 20짜리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0짜리를. 고서, 기력. 어, 자, 최대 기력 키나. 아무리 그래도 역시 주인공한테 주먹밥 이오. 고서 역시 히나. 전부 다 저는 모든 아이템들이 히나한테 주겠습니다. 두루마리 역시 히나. 다 히나야. 원래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파텍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도 한 명한테 모는 플레이. 예를 들면 이제 원에서는 날프한테, 투에서는 알한테 그런 플레이를 안 좋아하긴 했는데 요거 할 때는 그냥 몰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골고루 키우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자, 여기서 좀 더 꼼꼼히 한다면은 캐릭터들의 그 아이템 도구 인벤토리도 싹 채워줘야 되는데 일단 이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 아, 그렇다기보단 그 당시에는 약간 어릴 때라 막 친구들끼리 집에 놀러오고 같이 보고 CD 빌려주고 막 그래가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좀 여캐릭터를 키우는 게 창피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이제 정보 같은 거 공유를 하니까 그런 애들이 제일 세다는 걸 다들 막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 뭐 랄프를 키우는 게 반의 대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을 키우기는 좀 그랬고. 제가 나중에 따로 할 때는 막 이런저런 플레이 다 해봤죠. 뭐 예를 들면 참 만땅으로 찍어가지고 공으로 다 잡는 거. 막 동료 사이에다 두고 일부러 사거리 긴 창으로 동료 찔러가지고 경험치 더 먹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것도 했었고 한데. 그죠, 멸신나무면은 뭐 다 죽죠. 자, 어지러운 실내 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정상일 줄 알았는데 필드가 하나 더 있었네. 왔느냐? 코코로 사부님은 어딨지? 흥, 그렇게 만나고 싶냐? 당연하잖아. 부르셨으니까. 헐. 코코로 사부님. 코코로 언니. 이놈들을 상대해라. 네. 기다려!
너희들은 내가 상대한다. 어, 눈 봐. 말도 안 돼. 코코로 사부님과 싸우다니. 디나 소용없어. 교원이 때와 마찬가지로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아. 코코로 사부님. 왜 그러지? 덤비지 않으면 이쪽에서 간다. 자, 이렇게 코코로와 싸우는 전투가 됐네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기술 다 갖고 왔습니다. 진 변형이권 이거랑 이건 좀 모자르네. 한 대 더 평타. 얘도 모자르네. 평타. 이거. 야, 연출 화려하다. 462 딜도 좋고. 이건 처음 써보는 스킬 요번에. 평타 평타. 네. 우와. 우와, 스킬을 쓰네. 야, 멋있다. 스킬도 쓸 줄 알아. 적인데도. 저도 저 세네술 갖고 싶네요. 야, 요번에 처음 써보는 스킬. 꽤 나쁘지 않네요. 461 피 엄청 많다. 근데 오, 야, 기력도 높아. 와, 요번엔 제가 이렇게 기력을 다 모아왔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다 때려부었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피가 높네요. 전체 회복 스킬 있나? 없지 아직. 전원 회복 스킬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아직은 없으니까 때리다가 다음 턴에 회복을 해야겠다. 그러게요. 아깝네요. 그 사용처가. 방어 한번. 뭐야? 스킬 무한인가봐. 저게 뭐시오? 저게 말이 돼? 자, 보자. 체력 전부 회복. 요거를 이오한테. 히나도. 히나가 제일 많구나. 회복 스킬이. 한 명. 그래도 똑같네. 다 거기서 거기네. 히나. 얘네 둘, 평타, 평타. 마법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마법 공격을 서로 다른 걸로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이게 버그가 걸려서 보스한테 버그가 걸려버리면 진짜 큰일이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마법 공격은 웬만하면 안 하겠습니다, 저는. 버그를 피하기 위해서. 초필 계속 쓰네. 쩐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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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타. 그러게요. 제대로 쓸 줄 몰라. 자, 현재 시간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죽었네요. 업버튼 새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기화 됐으니까. 그러게. 괜찮으세요, 사부님? 사부님. 말도 없이 그냥 가다니. 자, 이렇게 사부님과의 전투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 친구랑 싸우진 않았네요. 그냥 세뇌 인형이랑만 싸웠고, 인형은 아니지만 뭐 세뇌에 당한 사부님이랑만 싸웠고. 자, 이제 적 전체 공격 없나? 이런 거 쓰고 이제 곧 마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나 좀 쓰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싸우고 싶으면은 정상을 오라더니 지는 도망가고 쫄따구만 내보내고 있어. 자, 유이 레벨업. 찌꾸고 북하고. 번역이 이상한 것 같아. 찌꾸고 북하고. 치쿠고라는 곳에 북쪽에 있는 하고라는 지역이라는 거겠죠? 아마 치쿠고 북쪽 하고 지역 뭐 그런 거.
겠죠? 롤. 나는 저 마지막 연출이 약간 그 고전 게임 중에 의천노름기 외전에서 나오는 그런 연출 같아서 괜찮더라. 한 마리씩 전담해서 죽이면 될 것 같아요. 깔끔 좋아요. 자, 마을 여기 있다. 저자는 어? 왜 그래? 야, 기다렸다고. 아, 당신들은 어, 설마 또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 오디움의 수학급 민자인. 음? 왜 말이 없어? 왜? 왜? 이름이 뭐였더라? 아, 이름을 까먹었어. 서시아다. 애들아. 아하, 맞다, 맞다. 그랬지. 하여간 저놈들 이름은 외우기 힘들다니까. 너희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이상한 이름들을 일일이 외울 시간이 없거든. 못생긴 데다 머리까지 나쁘다니. 이거 영 구제할 방법이 없군. 그래? 소시오, 왜 그래? 너 혹시 유일이? 어, 알아보네. 유일이? 유일이? 정말로 유일이야? 유일이 맞지? 소시오, 부탁이에요. 이제 제발 그만두세요. 강제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방법은 결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오디움님과 우리들이 추구하던 게 아니에요. 당신도 알고 있겠죠? 돌아올 마음은 없는 거냐? 잠깐! 외부인은 물러나 있어! 그렇군. 하지만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명령이 있어서 말이지. 약간 거칠게 나가야겠군. 유이, 그만둬라. 여기서 싸우면 마을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다. 유일이 어째서 이런 곳에? 세리우스님. 소시오, 헤드, 너희들은 먼저 돌아가라. 하지만 유일이를... 괜찮으니까 가라. 헤드, 헤드. 어? 자, 잠깐 기다려! 세리우스님, 오디움님은 아직... 유일이, 넌 아직 위험한 몸이다. 간신히라도 빨리 어딘가로 숨어야 해. 어허? 하지만... 알겠지? 오, 뭘까요? 나머지 악당들은 다 이제 유일이를 찾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고 그러는데, 저 세리우스라는 사람은 숨으라고 했죠? 뭔가의 떡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구마모토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여기도 뭐 도우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보고, 없으면은, 아, 그리고 슬슬 약 좀, 좀 도구점을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좀 술법을 한 100쯤 채우는 막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없어 이거밖에? 혼란, 마비. 아, 이 있네. 연어 등뼈, 술력 200. 이런 것들을 사야죠, 이젠. 자리가 있었나 보네. 이런 세력 300짜리 이런 것도 5개. 오케이, 됐다. 야, 지금 도구 많이 썼나 보다. 도구를 플레이하면서 엄청 많이 썼나 보네. 무기점도 있네요. 무기점에서 한번 장비를 싹 세팅을 해봅시다. 이 게임이 진짜 돈이 모자라지를... 어? 정신력 플러스 5네? 내복은 힘 플러스... 아, 민첩함 플러스 2고. 이게 지금 핑크 속옷 입고 있었죠? 그걸 바꾸고 광채, 농수 1 올라가는데 민첩성이 떨어지니까 쓰지 말고 금삼 어리띠, 집중력, 기력, 최대치. 그렇다는 건 이것만 두 개 사면 되겠네요, 그냥.
오케이. 이거 두 개. 해도 백침. 그리고 얘도 백침. 이렇게 끼고 요 아저씨한테 어디 보자. 안작 마사무네. 힘 마이너스 1짜리 플러스 10 데미지 사야겠다. 은활 요것도 힘 플러스 2 사야겠고. 자, 장비 세팅을 한번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칼 이거 바꾸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저 파무라미 저거 경품템 그대로 쓰고 있구나 아직도. 자, 요 상태에서 판매는 하지 않고 다음 지역에서 팔겠습니다. 한꺼번에 귀찮으니까 다음 지역으로 하고. 정보 혹시 있니? 아, 옷 안 입었구나. 만물점이 이 마을에 있을까요? 있네요. 바꿔야겠네 이것도. 만물점에서 주카잇. 아, 특별희옥전 초대권. 아, 이게 바꿔서 얻는 거구나. 금세공 비녀, 분노의 근원, 고려차종, 미약. 아이, 미약은 좀 실망이다. 고려차종. 아마 분노의 근원, 저건 뭔가 딱 이름부터가 되게 좋아보이는 느낌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의 근원. 어? 없잖아. 설마 전투중 쓰는 아이템 같은데. 전투중에 쓰면은 힘이 플러스 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따로 뭐 정보 캘거라든가 이벤트 같은 거 없어 보이는데 한번 바꿔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큐슈는 대체 어떻게 될까? 역시 히데요시님이 통치하게 될까? 라고 하는데. 말꼬치는 먹어봤나요? 먹고 싶다. 말꼬치. 머리를 길게 내렸다는 여자아이가 없어졌다고 해요. 야시로는 여기서 조금만 남쪽으로 하면 나와요. 그리고 이거 내가 줄 수 있는 막 그런 게 없나 보네. 서브 퀘스트로 하나 준다.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야시로로 가서 배를 타고 거기서 뭐 큐슈 지방까지 간다 같은 거 같아요. 말꼬치는 영양가가 풍부하지. 말꼬치 맛있을까? 얘인가 보다. 엄마를 잃어버렸어. 이런 애들 이런 거 방금 엄마 찾아주고 그 다음에 서브 퀘스트로 희옥전 초대권 주고 그런 잡쾌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이투는 마을 처녀복장 입고 있어도 딱히 전투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인카운트가 웬일로 이렇게 안 걸려? 어우,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걸리긴 하네. 자, 도망가겠습니다. 여관에서 안 채우고 왔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관을 들렸어야 되는데 그냥 왔네. 티나, 왜? 오늘은 이 마을에서 묵고 가지 않을래? 나 좀 피곤하거든. 응, 그러자. 미니아도 졸린 것 같으니까. 그럼 여관을 찾아보죠. 그래도 괜찮겠지, 유이? 네. 밤에 들어가면 최강의 도움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밤인가요, 근데? 조금 애매한데? 살짝 해가 지고 있는 상태네. 이 시간에 있을까? 안녕하세요. 교회 다녀오겠습니다요. 이 상태에서 쓰면은 밤이 될까요? 아, 야간 도우미에. 시카는 뭐 그렇다고 하고 만물점. 자,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여관에 들렸다가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이벤트가 있을 거라 한번 나가서 한 번도 안 써본 아이템이기도 하니까 써보겠습니다. 도구 어디 보자. 역전의 등롱. 이거를 아무한테나 쓰면 되겠죠? 사용. 이걸 밤이라고 봐야 되나? 밤인가요 이거?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는지 쭉 돌아댕기면서. 없는 것 같네. 저 밖에 아닌데? 약간 초저녁인가 이거? 너 뭐니? 왜 밖에 있어? 이즈미나 수루가 방면으로 가는 배가 많이 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야간 도우미는 이게 아마 제가 볼 땐 이 아이템이 밤낮을 바꾼다기보다는 시간을 그냥 12시간 정도 넘겨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삐리. 그죠? 이 상태에서 그냥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더. 아닌가? 계속 바뀌긴 하네. 한 번 더. 비 그치는 것 때문에 그런가? 비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건가? 이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
정 안 되면은 그냥 뭐 프레임 스킵으로 쭉 넘기죠 뭐. 자, 최강의 밤 도우미가 야간 도우미가 있나요? 없네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 도우미를 얻으려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일단 이벤트 보고, 이벤트 보는 동안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벤트 먼저 보고 배를 타진 않고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관에 들려도 이벤트가 따로 없네? 어, 있네. 어? 유이 어딜 가는 거지? 영 돌아오질 않네. 어떻게 된 거지? 이오, 이오. 응? 어, 뭐야? 이런 한밤중에? 유이가 없어. 한참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질 않아. 걱정이 돼서. 어디 갔는데? 그걸 모르니까 너한테 묻는 거잖아. 얘는 어떻게 알겠어. 어, 하긴 그렇구나. 그럼 찾으러 나가볼까? 그럼 나도 같이 가겠어요. 어머, 깨웠나 보네요. 괜찮아요. 그럼 유이 씨를 찾으러 나가죠. 언니들 어디 나가? 금방 돌아올 거니까 니냐는 여기서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어. 싫어. 니냐도 같이 갈래. 어쩌지? 내가 니냐와 함께 갈 테니까 희나 씨랑 이오 씨는 먼저 출발하세요. 고마워요. 그럼 니냐를 부탁해요. 네. 그럼 갈까? 응. 이럴 때 버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건데 애가. 서쪽을 찾아볼 테니까 희난 동쪽을 찾아봐. 애가 영특하네. 눈치를 챘어. 자, 그냥 이 마을에서 찾아보면 되는 건가? 아니면 나가야 되나? 마을이겠죠, 아마? 마을 내부에서 찾아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야간에도 들어갈 수 있나? 있네. 오, 자고 있는 건가? 체스트, 용자의 양친. 아, 뭔가 부족해. 뭐야? 어허? 방금 저거 뭐야? 설마? 어, 맞네? 들어왔어. 헐, 이게 뭐야? 모모타로의 부모님. 예, 용자의 양친인데 이게 최강 도움인가요? 어, 얼떨결에 얻었네? 자, 용자의 양친이라고 하는 용자의 부모님 얻었습니다. 출항 시간은 아직 멀었다. 그때까지 마을 구경이라도 하다 와라 라고 하는데 이거 나가야 되나봐. 설마 이런데 아니지? 이런데. 어, 마을 밖을 나가야 되나본데. 아, 나가고 싶지 않은데? 모모타로 이제 복숭이, 복숭이? 복숭아에서 태어난. 문을 닫은 모양이야. 문을 닫은 모양이야? 아,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 이 마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나? 안돼. 나가고 싶지 않단 말이야. 어딜 간 거야? 어, 나오니까 이벤트. 오, 뭐야, 뭐야. 어째서 이런 곳까지 돌아온 거지? 죄송합니다. 세리우스님의 배려로 한때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봤지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디움님을 설득하게 해주세요. 유일이, 유일이,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설득은 무리일 거다. 어째서 그건 해보지 않고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요즘 오디움님은 아무래도 이상해.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아니 오히려 조종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조종을 당한다고요? 아직 이렇다 할 확정은 없다. 하지만 전부터 약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뭐죠 그게? 어쨌든 지금은 오디움님 일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너의 안전만을 생각해야 한다. 알겠지? 세리우스님! 희나씨! 미안해.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유이가 없어지는 바람에 걱정이 돼서 그만. 아니에요, 희나씨.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예요. 멋대로 뛰쳐나왔으니 정말 미안해요. 근데 방금 한 얘기는... 저도 놀랐어요.
오듐님이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니. 누구지? 어, 얘네 따라왔네? 한참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어. 시즈카 씨, 니냐?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그럼 이제 여관으로 갈까요? 이오 씨도 걱정할 테니까요. 그런데요. 난 여기 있어. 뭐야 이오? 있으면 있다고 말하지 그랬어. 이오. 넌 나랑 한 약속을 어겼어. 으흠. 절대 머드를 행동하지 않겠다고 했을 텐데. 네. 그럼 지금 어째서 이런 곳에 있지? 이러고도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있어? 이오, 이오이는 이오씨 미안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시리우스님께 전하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오듐님을 설득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런 건 약속을 어긴 이유가 안 돼. 역시 외국인들은 신용할 수가 없어. 이유, 너 같은 걸 믿지 마라. 이유, 이유 씨 열이 굉장해요. 어떡하지? 술로 어떻게든 해보겠어. 필요 없어. 네 도움은 필요 없다고. 이유, 날 그냥 내버려둬.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있겠어요? 누구지? 수상 환자는 아니다. 어허? 수상 환자가 아니라니. 수상해 보이는데? 열이 굉장해. 어서 열을 내려야겠어. 저 이 근처에 마을 같은 건 없나요? 이 근처엔 내가 사는 마을밖에 없는데 미안하지만 외부인을 들여서는 안 되게 돼 있어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것만큼은 마을의 규정이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혹시 유일이님? 네. 어째서 이런 곳에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부탁이에요. 이분을 마을로 데려가도록 해주세요. 네, 유일이님의 부탁인데 거절할 수 없죠. 고마워요. 피나 언니, 니냐 밖에서 놀다 가도 돼? 응, 갔다 와. 와, 신난다. 정말로 외국 분들만 계신가요? 외국인들 마을이구나. 이 마을엔 일본 사람이 없거든. 자, 그보다 지금은 이 사람이 우선이야. 엎혀있네. 마을 안쪽에 천장님의 집이 있는데 일단 거기로 가는 게 좋겠어. 천장님, 환자가 있는데 이곳으로 데려와도 괜찮겠죠? 그래, 그러도록. 잠깐, 거기 있는 사람들 일본 사람이 아닌가? 네, 그래요. 바보 같은 놈. 이 마을의 위치를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거늘. 아니, 하지만... 하지만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당장 내쫓아버려. 여전하군요, 뒤식 할아버지는. 뭐냐 너는?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천장님, 잘 보세요. 유일이님이에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 유일이님은 행방불명. 유일이님. 이제 생각났나요? 이러고 다녔으면 좋겠다, 맨날. 생각나고 말고요. 지금까지 어디서 뭐라고 계셨던 겁니까? 그보다 이오 씨를 부탁해요. 아주 소중한 친구예요. 알겠습니다. 거기 누구 없나? 이 손님의 간병을 부탁한다. 네. 그럼 안에서 천천히 얘기라도 들어볼까요? 유이 말이에요. 굉장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가 보네요. 근데 정말로 오랜만이군요. 네. 갑자기 사라지셨을 때는 정말 놀랐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어쨌든 돌아오셔서 이제 안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을도 그 사건이 거짓말같이 느껴질 정도로 활기를 되찾았죠. 정말이네요. 그 사건이란 건 대체 뭐죠? 몇 년 전, 이곳보다 훨씬 남쪽에 오디움님이 처음으로 건설한 마을이 있었죠. 유이도 그곳에 있었어? 네,
마을은 번창해갔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서는 우리 마을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던 겁니다. 아니, 대체 어째서요? 일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이었기 때문이죠. 받아들여지진 못했다니요? 겉모습이나 문화가 다르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말이죠. 여행을 떠난 이후로 많은 일들을 계속 견뎌내온 오디오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서서히 사고방식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유일... 하지만 유일이 오디움님은 지금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후지산을 거점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답니다. 네? 후지산이라고요? 여기 큐슈에 계신 게... 우리들은 후지산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후지산이죠? 글쎄, 거기까지는... 후지산에 있다고 해요. 열 내리는 약을 드시게 했습니다. 수고했어. 자, 가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디식 할아버지. 이오, 괜찮아? 그럭저럭 다행이다. 아깐 어떻게 되는 줄만 알았어. 이오이, 네. 미안. 고마워, 이오씨. 이오... 아, 그렇지. 이오한테 얘기해줄 게 있어. 뭔데? 오디움 말이야. 아무래도 지금은 후지산에 있는 것 같아. 후지산? 그래서 말이지, 수루가로 가기 위해 야시로 항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떨까? 그러자. 그럼 열이 내리면 야시로로 출발하자. 알았어. 희나, 나 좀 잘게. 응? 야시로. 이유님은 내일이면 열도 내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고맙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말씀대로 할게요. 다음 날 이오씨? 네, 이제 괜찮으실 거라 생각되지만 혹시 또 열이 나거든 이 약을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온순해져서 정말 다행이네요. 처음 정신이 드셨을 땐 저를 전혀 믿어주지 않으셔서. 계속 변장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겁니다. 커다란 도시에선 그렇지 않지만 작은 마을에선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기이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네. 니냐, 다음에 또 놀러와. 기다리고 있을게. 응, 꼭 놀러올게. 여기다 놓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신세 많았습니다. 네? 저기, 니냐? 응? 여기 있고 싶으면 남아도 괜찮아. 그러게. 아니, 니냐는 언니들이랑 있을 거야. 니냐? 누나! 무슨 일이야, 에드? 나는 단지... 단지? 요즘 누나가 기운이 없는 것 같길래. 그래? 응, 표정도 어두운 데다가 말수도 적어졌고.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물론 상담 상대 같은 건 못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에드, 미안해. 널 걱정하게 만든 것 같구나. 하지만 난 괜찮아. 누나! 이제 곧 모든 게 끝나. 에드, 너도 이제 더 이상 괴로운 일을 겪지 않아도 돼. 응, 그래. 오디움님이 우리들의 나라를 만드실 테니까. 누나! 그래. 오, 희고? 다시 들어갈 수 없네. 누나가 흑막인가 보다. 자, 어쨌든 야시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아까 그 캐릭터들 한번 볼까? 잠깐 넣어서.
전 딱히 금발 취향인 건 아니고 그래도 이 게임이 미소녀 닌자 모험기인데 미소녀가 등장을 하나도 안 하니까 좀 아까워서 잠시 뭐 그랬을 뿐입니다.